전 세계에 존재하는 새의 종류는 대략 9,700여 종이라고 합니다. 9,700여 종의 종류 가운데 제가 두 가지 새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화면에 뜨는 걸 보고 어떤 새인지 한번 맞춰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좌측편에 있는 새는 무슨 새 같습니까? 네. 네? 이걸 다 써놨어요. 네, 좌측편 앞머리 위에 독수리라고 써놨는데요. 일부 예배는 써놔도 못 알아듣고 독수리를 봅니다. 독수리는 종이에 따라 다르지만 날개를 펴면 1m가 넘는다고 얘기합니다. 1m 넘게 성장한다고 하는데요. 독수리는 늘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썩은 것을 보고 썩은 음식을 먹는다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새 이름도 여기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죠? 벌꿀새입니다. 벌꿀새. 벌꿀새는 비행 역학적으로 보면 날아다니는 게 참 신기할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 어떻게 날아다닐까라고 할 정도인데 하여간 벌꿀새는 열심히 날아다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벌꿀새는 꽃이 있는 곳을 가서 찾아간다는 거죠. 선인장꽃을 찾아가고 일반 꽃을 찾아가서 그 깊은 뿌리로 인해서 꽃 속에 들어있는 꿀을 먹고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세계 안에 존재하면서 어떤 새는 썩은 것만 바라보고 썩은 음식을 먹고 사는 새도 있고 또 어떤 새는 꽃만 바라보고 꽃 속에 들어있는 꿀만 먹고 사는 새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새는 아니지만 내가 만약 새라고 하면 나는 과연 어떤 종류의 새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경제 불황 심각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미래학자들은 경제를 얘기할 때 2017년 더 어렵고 2018년은 더 어려울 거라고 추정할 정도로 경제는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정치적인 혼란도 지속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만 명에서 시작된 촛불 시위가 20만 명으로 바꾸었고 어제 저녁에는 광화문 일대에 모인 사람들의 수만 100만 명의 사람들이 정권 퇴진 운동을 하면서 촛불 시위를 벌이면서 이 나라가 심상치 않구나. 서울에만 데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라권에도 대구에도 심지어는 해외에서까지도 이 나라 정권이 하야하라고 내려오라고 퇴진하는 걸 보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는 우리 미국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 국제적인 혼란도 가중돼서 앞으로 전 세계가 미국 중심으로 살게 되면 전 세계 나라는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가운데 한 주간 보내고 왔을 겁니다. 이런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하는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세상 사람 너무나 삶이 어려우니까 될 때면 되라고 이럴 때 한번 바꿔보자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변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도 과연 그렇게 살아야 할 건지 아니면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답게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고 그 감사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가지고 빈들에서 감사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들 알듯이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나오는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6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오늘 보면 9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사복음서 기자가 왜 오병이어의 기사만큼은 다 기록했을까? 그 시대에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 기도가 다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독수리의 눈으로 한번 보고
벌꿀새의 눈으로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하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하면 귀를 닫고 눈을 닫아버릴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말씀을 집중하면서 성경 말씀을 봐가면서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배경이 언제부터 출발하느냐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선택하고 제자를 파송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선택하시고 처음에는 제자들과 함께 전도 활동하러 나가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만 보실래요?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 넘어가 보면 이런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 하셨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하는 방법은 실제적인 교육이었습니다. 시범 교육이었습니다. 전도는 이런 거다라고 이론적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알고 주님이 먼저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걸 주님이 먼저 병든 자를 치유해 준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본인과 함께 열두 제자를 선택하고 그들과 함께 마을마을 다니면서 성으로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 말씀으로 넘어가면 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빠진 상태에 제자들만 전도자로 파송합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 보내시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빠진 상태에 제자들 12명을 둘씩 둘씩 짝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도한 걸 봤기 때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그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전도 활동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전도 기간이 며칠이었는지는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간 성경 구체적으로 전도 활동한 그 기간이 얼마인지 얘기는 하지 않지만 추정해보면 전도한 기간은 그리 오래지는 않았을 거라고 추정해봅니다. 하여간 짧은 기간 동안 전도했다고 보는데요. 짧은 기간 전도를 해도 그 전도하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가장 힘든 거 하나를 얘기한다고 하면 전도하라는 겁니다. 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해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교회도 수요일 날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와서 12시에서 2시까지 노건맨실 앞에서 전도합니다. 금요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수성문역 앞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하는 시간이 불과 2시간입니다. 2시간이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짧아 보이는데 전도하러 가서 일하시는 전도하는 권사님에게 2시간이 길어 보입니까? 짧아 보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2시간은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낯선 사람 만나야 되고 그들에게 차를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를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요. 2시간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인 걸 보게 됩니다. 전도하는 거 힘들어요. 설교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게 목회자 혼자 막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 에너지를 빠져가는 걸 연구하는 사람이요. 일반 노동자들과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에너지 빠져나가는 걸 조사를 해봤더니만 목회자가 1시간 설교하는 에너지가 일반 노동자가 4시간 노동하는 것하고 똑같은 에너지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교회가 규모가 좀 큰 교회는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죠. 한 번에 4번씩 예배를 드리면요. 그 4번 제가 서울 중심교회에 있는 목사님과 대학원 박사과정 같이 했습니다만은 월요일날 중심교회 목사님이 공부를 하고 오는데 보면 파김치가 되어 있어요. 4번, 5번씩 예배를 드리면 월요일 되면 그 목사가 파김치가 되어 있는 걸 본데 그만 깔끔하게 에너지가 든다는 거죠. 전도하는 것, 설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며칠인지 모르지만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을 한 결과를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이
전도의 행복을 담 다음에 전도가 얼마나 힘든지 본인이 알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그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좀 쉬어주면서 영적인 충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베세다의 들녘으로 제자들을 데려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한 곳에 10절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했죠. 여기서 사도들이 돌아왔다는 말은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선교행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라고 했는데 전도여행은 결과를 예수님께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골로 떠나가셨으나 라고 했어요. 이게 보면 예수님이 전도행을 한 제자들을 데리시고 따로 별도로 베세다라는 골을 빈들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곳에 따로 떠나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좀 쉬시고 싶어 했을 거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휴식을 줘서 영육간의 심과 영성순을 위해서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심을 무리가 허락하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라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휴식하고 은거하기 위해서 사람이 없는 빈들의 일부 자리를 옮겼는데 무리가 그걸 어떻게 알았든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한마디 불평하지도 않고 그들을 영접했다고 했죠.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또다시 설교하고 치유 사역을 계속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을 독수리의 눈과 벌꿀새의 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독수리의 눈으로 먼저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 뭐냐면 무리들이 찾아오는 거였습니다. 안 그래도 성경에 열심히 하고 이제 제자를 좀 쉴만하고 사람이 없는 곳에 조용히 가서 휴식하고 영적인 응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사람이 찾아오는 건 굉장히 짜증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하루 종일 열심히 노동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옷을 싹 씻고 잠옷을 갈아입고 자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띵동을 이어서 누구서 볼일에서 왔는데 얘기 좀 하십시다. 이웃에서 누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잘라고 할 때 누가 오면 굉장히 짜증나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도 아마 짜증날 수 있죠. 그들 상대한다고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을 상대한다고 뭔가 자기 유익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몸도 지금 피곤해서 지경인데 그들에게 다시 설교를 하고 그들에게 병자를 돌보면 피곤이 더 심해질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독수리의 눈으로 보면 오는 무리들은 별로 좋은 무리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벌꿀새의 눈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오셨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땅에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을마을로 돌아가면서 성으로 돌아가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예수님만 전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보내면서 너희들 복음 전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을마다 들어가면서 복음 전할 때 집집마다 찾아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장정만 5천명의 무리가 찾아오는데 누구를 찾아오느냐 하면 복음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빈들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벌꿀눈으로 그들을 봤을 때 얼마나 기특하게 봤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함으로 봤을 거예요. 예수님은 벌꿀새의 눈으로 그들을 본 겁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들을 영접해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다가 보니까 하루 해가 지나가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하루에 몇 끼 먹습니까? 우리는 보통 아침, 점심, 저녁 먹었어요.
젊은이들은 아침을 좀 많이 건너뛰는 사람도 있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일일 일식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요즘 하루에 세 끼를 먹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은 하루에 몇 끼를 먹었냐면 두 끼를 먹었습니다. 보통 아침과 점심 사이는 간단한 음식을 먹었고요. 저녁 시간에 점심은 먹지 않고 저녁 시간에 그냥 점심을 대하고 보통 점심을 조금 더 낮게 해가지고 음식을 먹었는데 지금 예수님께 온 무리들도 마찬가지로 아침은 자기 집에서 대충 먹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점심은 말씀 들으면서 건너뛰었고 저녁 때쯤 돼가지고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제자들이 그들을 보는데 이 사람들 장정만 5천명인데 병든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12절에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여기는 벳세다 들녘입니다. 집이 없어요. 가게는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음식 구할 것이 없으니까 무리를 보내어서 두루 마을로 들어가고 촌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그 집에 유하면서 음식 먹을 걸 해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데 예수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주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때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 많은 사람에게 조금씩이라도 음식을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했죠. 장정 200일의 품삯이 필요할 돈이 들어가도 배불리 못 먹고 조금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제자 중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한 소년을 데리고 오는데 소년의 손에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들어있는 오병이에 들어있는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빌립은 독수리의 눈으로 불가능을 봤고요. 안드레는 골골새의 눈으로 한 아이의 도시락을 오병이를 가져오는데 가능성으로 본 겁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건 독수리 눈을 선택한 빌립을 선택한 게 아니라 걸꿀새의 마음을 가진 안드레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5천명의 공중을 50명 대형으로 앉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50명씩 50명씩 앉으라고 했는데 그냥 앉는 게 아니라 유대 당시에 최상으로 많은 식탁을 베풀면 50명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식탁 대형으로 앉히는 거죠. 음식을 준비하는 대형으로 앉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리를 정돈시킨 다음에 자리가 정돈되자 오병이어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불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라고 했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했어요. 하늘을 우러렀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말 이런 뜻이에요.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만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음식 하나님 주신 겁니다 라고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축사하시고 라고 했는데 이 축사라는 말의 뜻은 찬양하다, 축복하다,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 여기 지금 5천명의 사람이 모였는데 이거 부족합니다. 하나님 더 주셔야 됩니다 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하나님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매일매일 식탁에서 대하는 식탁 기도하듯이 그냥 평범하게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 결과 그 떡을 가지고 고기를 가지고 나누었더니만 17절 말씀에 보면 먹고 다 배불렀다.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선택하셨을 때 먹고 다 배불렀고 남은 바구니를 거뒀더니만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얘기합니다. 빈들에 오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뭘 선택했냐면요. 감사를 선택하고요.
자기의 오는 무리를 보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가 오는 걸 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직접 음식을 먹여주고 싶어 했고 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오는 것도 감사함으로 받았고 그 도시락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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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 이어지니까 오병이어로 5천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기적의 역사 일어났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감사가 난 기적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선교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 주 전에 다녀온 중국 선교지를 역시 독수리의 관점과 꿀벌 벌벌새의 관점으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중국 권명에 선교 신학교를 도와주는데요. 권명이는 국제 권명 신학교입니다. 10월 중에 이제 신학교를 이전을 해서 옛날에는 화가의 집에서 이제 신학교를 끌어갔는데 그게 너무 비싸게 세를 달다고 해서 옮긴 겁니다. 3층 집이고요. 옆에는 식당이 있습니다. 렌트비만 우리 한국 돈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줍니다. 100만 원씩이고요. 신학교 학생들이 지금 20명쯤 되는데 20명이 아침 저녁을 같이 먹기 때문에 숙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유지하는 데만 한 달에 2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교가 꾸려가는데 한 달에 하나로 3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이게 한국에서 후원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인터넷을 이어야 되는데 인터넷 넣는 돈이 한국 돈 한 50만 원이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지금 넣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안타까운 소리를 저한테 말씀했습니다만 하여간 이들에게 제가 이제 한 시간 강의를 하고 강의한 다음에 우리 신학생들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기연 찬양했어요. 아직도 학생들 어린데요. 여기서 2, 3년 동안 신학 수업을 하고 오지로 들어가서 전도 활동하고 전도사로 사역하게 됩니다.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선교 그 신학교를 통해서 이제 신학생들이나 신학생들 그 주변에 있는 교회를 이제 도와주는데 우리 교회가 이를 통해서 이제 노강교회, 조통교회, 몽원교회, 은혜 받은 교회라는 세 개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런데요. 선교지 방문하면 성도들은 잘 모르니까 아이고 목사님 선교지 갔다 왔다라고 얘기하고 별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어디 일본이나 어디 갔다 온 나라 놀러 갔다 왔는 줄 생각하시는데요. 독수리의 눈으로 선교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는 길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선교지까지 교회까지 가는 데가요. 지금 여러분 보이는 것이 노강교회에서 그 지역을 찍었는데 이 노강교회까지 가는 데가 권명에서 고속도로로 600km를 갔습니다. 600km요. 서울 부산이 400k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서울 부산 훨씬 넘어서 평양까지 아마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게 가서 거기서 다 아까산을요. 거기서 꼬불꼬불 3km 갔는데 협곡입니다. 협곡이 왔는데 1년에 한 20명씩 돌이 떨어져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협곡인데 1시간 40분 가는 곳이 바로 여기에요. 그 다음 그림에 보시면 여기는 굉장히 산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조통교회라는 교회에 갔는데요. 이 조통교회를 가는데 고속도로 340km를 갔고요. 100km를 가는데 산길을, 이런 산길을 100km를 가는 겁니다. 100km 가는데 가는 시간이 산길만 3시간 반 걸렸어요. 하루에 평균 차를 타는데 14시간 정도 차를 타는데요. 몇 cc 차를 타느냐 하면 1300cc 차를 탔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차가 2000cc 사람은 차가 1300cc인가 얼마 정도 되는가 알겠죠. 음식도 신통치 않습니다. 아침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수를 두 번 줬어요. 저는 돈 주고 국수 안 먹는다는 사람인데 하여간 아침은 국수 두 번. 한 번은 찹쌀 도넛 두 개. 한 번은 휴게소에 파는 죽. 컵으로 된 죽이 있다. 쫄쫄 빨대로 빨아먹는 죽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먹었어요. 점심 두 번은 건너뛰고 두 번은 현지에 가니까 교회에서 아 후원해주는 교회 목사님 오셨다고 진수성찬을 차린 게 요래 차린 거예요. 이쪽에 있는 건 계란을 후라이 했다 하는데 계란을 튀긴 거고요. 그 중에 가는 데마다 해준 게 뭐냐면 닭을 삶아가지고 줬어요. 닭 요리를 해줬는데 중국 소수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귀한 손님이 올수록 귀한 부분을 준다 해서 목 부분을 딱 잘라가지고 세 마리를 잡으면 귀한 손님에게 목 부분을 세 개를 올리고
두 마리 글자를 보면 두 마리를 올리고 여기 보면 닭벼슬이 있고 목이 요래 있는 게 두 마리가 보일 겁니다. 그 두 마리 가지고 저 보고 먹으라는 거, 우리 보고 먹으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가 아나 비유가 아닌 사람은요 잘 못 먹습니다. 저는 그래도 잘 먹었습니다만은 이런 음식에 불평하려고 하면 충분히 불평할 수가 있고요. 왜 귀한 헌금을 해서 이런 데 교회를 지었냐, 독수리의 눈으로 쓰는 것만 보면 이런 것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벌꿀새의 눈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벌꿀새의 눈으로 보면 대구에 있는 우리 지산동에 있는 우리 교회가 전 세계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보였던 그 노강이라는 협곡을 지나가서 교회를 건축한 데가 여기인데요. 그제도 장학금으로 지금 한 중국 돈으로 3만 위안을 보냈는데 우리 돈으로 하면 한 5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 500만 가지고 이 교회에 창문을 다한 거죠. 창문을 샤슈하고 창문하고 대문을 하고 반대쪽에 있는 대문을 했는 걸 보는데요. 이 교회를 섬기는 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마다 목회자도 있고 또 전도사님도 있고 합니다만 중국 교회는 전도사님 없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니까요. 아 장성이지 아신데 아 장로님이라고 그러죠. 사진 찍은 거 한번 보여드릴래요? 두 번째 사진은 아 장로님과 우리 이래는 그냥 사진을 찍었는데 이 아 장로님이 은혜를 받고 교회를 섬겨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이 모자라니까 우리가 지원해서 교회를 예쁘게 했는데요. 이 장로님 한 분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지역에 있는 처소장들, 지역에 있는 교역자들을 재교육을 하기 위해서 선교센터가 필요한데 이분이 자기 돈을 필요로 해서 3층에 건물을 지었어요. 3층 선교센터를 지었는데 교회 바로 옆에 3층 선교센터를 이렇게 크게 지었어요. 1년에 몇 차례씩 처소장님들 10명, 20명씩 여기 모여서 숙식을 하면서 재교육을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헌신하니까요.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센터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는 걸 보겠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 이제 방문한 교회를 얘기하면 목는당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은혜 받은 교회다 이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제 거제도 장학금 500만원을 주고 전적으로 이 교회를 지었고 선교사님이 지원해서 교회 실내 의자도 쭉 넣었던 교회인데요. 목는교회당은 옆에 한자로 이렇게 몇 자를 썼는데 한자를 쓴 교회를 제가 처음 봤어요. 뜻이 뭐냐고 물었더니만 거룩한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오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돌아오라 라고 했는데 여기는 아까 권명신학교의 졸업생이 거기 가서 전도사님이 개척하신 분이에요. 지금 같이 서 있는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입니다. 전도사님 서 있는데요. 몇 살쯤 돼 보여요? 30살이라고 해요. 30살이요. 좀 늙어 보이죠? 근데 이 전도사님이 교회가 없는 곳에 전도를 하고 이렇게 교회를 예쁘게 지어서 사역하는 걸 보았고요. 마지막 교회는 조통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조통교회는 사연이 굉장히 많은 교회예요. 교회가 처음 지어진 게 아니라요. 교회는 벌써 이미 25년 전에 지어졌던 교회입니다. 25년 때 지었던 교회가 흙벽돌로 지은 거죠. 흙벽돌로 흙으로 지으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데 여기는 해발 3,500m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외에 지금 26개를 공헌했는데 이 교회까지 해발 3,500m 최고 고지에 봉헌한 교회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고지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약을 사가지고 갔는데요. 선교사님은 자기는 괜찮다라고 갔는데 세 사람, 네 사람이 갔는데 현지 선교사님은 머리가 어지러지났다, 뭐 올라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약을 먹고 가서 좀 더했습니다만은 하여간 해발 3,500m 있는 고지인데 거기에 25년 전에 흙벽돌로 지었는데 이게 바람이 불고 비가 오니까 교회가 흙으로 된 집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교인은 수십 명이 있는데 교회가 무너지는데 돈은 없고 안타까우니까 이 사진을 찍어서 우리 선교사님께 보내주고 선교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해외 교회 건축 사역을 하는 걸 알고 우리 교회를 보내줬습니다.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중국은 제가 몇 년 전에 가봤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듣더니 안 지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그 교회가 무너진 걸 보고 가슴이 안타까워서 우리 장로님 가정하고 쭉 얘기를 해서 여기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김출근 양명 권사님 가정에서 720만 원, 장영주 권사님 가정에서 720만 원에서 총 1,440만 원을 거기에 지원하고 그 교회 교인들도 돈을 합쳐서 이렇게 교회 예배당을 했는데요. 예배당 안에 의자를
성전을 잘 꾸려놔서 굉장히 아름다운 예배당. 그 예배당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사진을 우리 교인들하고 찍었는데, 지금 교인 사진은 제가 안 보여드리고요. 앞에 중간에 선 분이 누구냐 하면, 그 교회를 섬기는, 조통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입니다. 아주 키가 작지만, 연세가 이제 환갑쯤 되는 장로님인데, 이분 한 시분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꾸려가고 아름답게 교회를 지은 걸 보게 됩니다. 벌꿀새연으로 교회 현장, 성교 현장을 보면 이런 겁니다. 다 살기 어려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을 통해서 헌금한 가정을 생각하면 감사한 거죠. 우리 교회같이 삼동에 있는 3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외에 지금 26개 교회가 공헌되었다고 얘기하는 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26개 교회가 공헌됨에 감사하고, 그리고 교회를 공헌한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문 영혼들, 중국에 있는 영혼들, 인도네시아에 있는 영혼들, 인도에 있는 영혼들, 네팔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 받을 것 생각하면 선교에 아무리 힘들어도 가면 갈수록 힘이 나는 곳이 성교행이라는 거죠. 그들 입장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지 교회 성도들 누굴 생각하면 감사하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는데 한국에서 성경을 귀하게 헌금을 하니까 그 헌금을 공헌하신 분에게 현지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도 조통교회 가서 예배를 잠깐 앞에서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에 두 개의 교회 가정이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는데,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두 개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에 있는 정동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영적인 교감을 이루십시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놀라운 사역 중에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한번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환경, 상황은요, 겉으로 보면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일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처럼 뒤집어 엎자라는 말 물론 해도 되죠. 할 표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건 이런 감사할 것이 없는 환경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감사할 것이 뭔지, 우리 가정에 감사할 것이 뭔지 찾아내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 한번 보세요. 위대했던 사람일수록 다 환경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절망의 환경에도 감사했던 사람이죠. 예를 들면 다윗, 시편 기자에 나오는 시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들 보면 환경이 좋았던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하죠. 욕은 10명의 자녀 잃어버리고 한순간 재산 다 날려버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고요. 하박국 선지자는 농업도 축산업도 절망이었지만 하박국 3장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했어요. 선교를 하면서 수없이 죽을 위를 겪었던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의 눈을 떠진 사람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아무나 못합니다. 감사는 내가 감사거리를 찾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어떤 절망의 환경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주 우리 주소 감사주일인데요,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될 건 내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뭔지, 가정적으로 감사한 것이 뭔지, 교회적으로 감사한 것이 뭔지, 국가적으로 감사한 것이 뭔지 찾아내어서 의도적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 오늘 마지막 설교 멘트는요, 스펄천 목사님, 영국에 대해 설교자죠. 스펄천 목사님이 남긴 말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